자동 타임머신 탑승시키는 이 노래. 와우. 너를 사랑해도 되게 가자. 재벌 2세와 가난한 애기의 신데렐라 스토리는 진부하기 그지없지만 우리 모두는 열광했죠.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. 저 남자 내 애인이다. 왜 말을 못하냐고. 말할 틈을 줘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.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게 매력적인 남자 한기주. 미안해. 너 있다. 세상 느끼한 걸 혼자 다 먹은 것 같은 이 오글남과의 전형적인 삼각관계도 빠지지 않는데요. 형 약혼식인데. 형이라뇨? 이젠 말할 때가 됐지. 막장의 필수 조건, 출생의 비밀까지 더해지며 시청률 57.6%로 유종의 미를 거둡니다. 인기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이 OST 조성모 씨에게 제2의 전성기를 가져다 주죠. 열 마디 대사보다 더 큰 감동을 선사하는 한 소절의 OST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. 기대하십시오.